안녕하세요.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서브센스에서 제작한 헤어 텍스처로 세팅한 마모셋 화면입니다. 서브센스에서 헤어 텍스처를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법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지금부터 서브센스에서 헤어 텍스처를 제작하는 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지금 이 헤어 텍스처를 만들기 위한 헤어 메쉬가 있는데요. 헤어 메쉬는 대략 이런 식으로 이제 짜주시면 되는데, 이 헤어 카드 한 장의 형태를 보시면 이 끝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오므려지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UV를 확인하시면 지금 이렇게 일자 형태의 UV로 제작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면은 서브센스에서 제작할 준비가 완료가 된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제작된 헤어를 OBJ로 익스포트하셔서 서브센스 내에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지금 서브센스로 헤어 메쉬를 이제 불러왔는데요. 지금 헤어 메쉬를 처음 불러올 때 세팅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여기 쉐이더 부분에 이 알파 채널을 지원하는 쉐이더로 변경해서 가져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페시티를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쉐이더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헤어 메쉬가 왔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이제 필 레이어 하나를 올려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밑바탕으로 깔리는 헤어 컬러를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두운 헤어 컬러를 골랐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러프니스 값을 조금 올려주시고, 메탈릭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헤어가 좀 반짝였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필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하셔서 그 위에는 이제 헤어 결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마스크, 블랙 마스크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헤어 텍스처를 올려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스택을 쌓으셔야 되는데, 이제 필 스택을 쌓으시면 됩니다. 지금 마스크 채널에 필 스택을 쌓았고요. 요 쉘프 창에 보시면 프로시주얼 항목에 털이 있는 거를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털 텍스처를 여기 필 스택에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컬러를 바꿔보시면 이 헤어 텍스처가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세팅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이 스택의 옵션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여기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UV 스케일과 UV 옵셋, UV 로테이트 이세 개를 활용해서 헤어를 정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UV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비대칭으로 UV 스케일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자물쇠 표시를 체크를 하면 이제 비대칭으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텍스처가 90도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먼저 UV 로테이트에선 여기서 90도로 돌려주겠습니다. 그러면 헤어가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UV 스케일을 이용해서 조금 이렇게 긴 형태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쪽만 내려서 이렇게 세팅했는데요. 지금 이게 잘 조절이 안 되는데, 여기 연필 표시를 눌려서 살짝 미세 조정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얘네들도 이제 활용해서 헤어 라인을 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네요. 지금 요
화면에서는 확인이 잘안 되는데, 좀 확인하기 편하게 하시려면 F3번을 눌러서 이 화면을 보시면 더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더 길쭉한 형태로 제작을 세팅 값을 좀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이렇게 깔끔한 헤어 텍스처를 이제 얻으실 수가 있는데, 이 레이어를 좀 응용해서 좀 헤어의 디테일한 표현을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밝은 헤어 컬러를 바꿔주시고요. 여기 스택 쌓은 곳에 레벨을 추가해서 이런 뭐 새치 같은 헤어 컬러 요걸 좀 얻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헤어 알파를 추출을 하셔야 되는데, 걔는 지금 이 기본적인 베이스 헤어 라인을 레이어를 이용해서 알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어 레이어를 하나 또 복사하신 다음에 이걸 이제 알파 맵으로 변환할 건데요. 지금 여기 이제 레이어 스케일을 보면 오페시티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오페시티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페시티 항목을 최하로 내리시면 지금 아직 이렇게 확인이 안 되는데 매트리얼로 변하면 지금 알파가 빠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추가해야 될몇 가지가 좀 빠져 있는데, 헤어에 대한 그 노멀 맵 그걸 올리는 걸 제가 깜빡했네요. 여기 하이트 값을 올려서 헤어 노멀을 이제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헤어 알파 맵을 따로 이렇게 레이어를 추가한 이유가 지금 알파의 이 흑백이 반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따로 올린 상태입니다. 지금 이 알파 스택 쌓으신 곳에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여기 인버스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눌러서 정상적으로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이제 좀더 진한 알파 맵을 원하신다면 여기 이제 레벨을 하나 올리셔서 이런 식으로 강약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준비가 완료된 것이고요. 이 맵을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PBR 스펙클러스 from 메탈 러프니스 방식으로 뽑을 거고요. 이거를 이제 익스포트 할 때는 기본적으로 헤어 알파가 좀 너무 작으면 좀 깨져 보일 거기 때문에 살짝 올려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096으로 뽑았고요. 추출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추출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폴더를 열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알파가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마모셋에 지금 빈 메쉬를 제가 세팅해 놨는데, 여기 이제 메뉴에 보시면, 아니지, 이 쉐이더를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추출된 맵을 하나씩 넣으면 됩니다. 네, 베이스 컬러 여기 알베도 맵에 넣어주시고, 글로스니스는 글로스니스 맵에, 그리고, 스페큘러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노멀 맵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이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트랜스퍼 이 알파 맵을 빼기 위해서 세팅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디더를 설정하시면 이런 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스펙이 너무 센데 살짝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원하시는 컬러 이게 적용하시면, 지금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랑은 좀 다른데 간단하게 이런 헤어 텍스처를 얻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헤어 텍스처 튜토리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